양심 위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뭐에서도 양심이 먼저입니다. 부처님보다 양심이 먼저입니다. 양심이 먼저 있었어요. 부처님은 양심을 잘 따르신 분이지. 부처님 전에 이미 다르마가 있었다고 하듯이 그 다르마의 명령이요. 양심이에요. 양심의 명령이에요. 그대로. 지금 여러분 종교가 있건 없건 양심의 명령대로 사시는 분이 이 우주에서 제일 영성 밝은 분이고 뛰어난 분이에요. 하느님이 제일 이뻐하시는 분이에요. 꼭 무슨 팬클럽처럼요. 제가 볼때 교회는 다 팬클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팬클럽이 제일 예수님을 잘 모신다는 걸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팬클럽을 이겨보려고 하고 팬클럽 짱들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그 안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 눈치를 봐요? 스타도 아니에요. 팬클럽 짱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는 그 팬클럽에 관심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아, 쟤 전애들 너무 극성이라 내가 좀 부담스럽다고 하고 있을 거예요. 팬인지 안티인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을 좀 염두에 두세요, 실제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끼리 모여서요, 판 크게 벌리고, 외성적으로 막 통성기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뻐해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걸었어요. 서로 사랑하라, 황금률 지켜라, 그래야 내 제자다. 그 외의 거는 어떤 식으로 해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예수님도 양심하러 오신 거예요, 양심. 그래서 제가 어떤 말보다 양심을 좋아하는 게, 양심 무시하고는요, 어떤 신앙도 거기 양심의 토대로 두지 않는 그 신앙은요, 그거는 그 사상 누각이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격이 되려면 무조건 양심의 토대를 두셔야 돼. 이건 우주 공식이라. 양심적이지 않은 데다가 토대를 둔 조직은요, 불언간 다 어딘가 나올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거나, 시사 매거진에 나오거나, 어딘가 나와요. 사상 누각이니까. 그쵸? 홍의각당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하시면, 그땐 끝난 거죠. 빨리 떠나세요. 여기 더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저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21세기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을 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지금 이런 수준의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하는 거죠. 2000년 전 성인 오셨을 때, 성인들 오셨을 때 이미 충분히 논의된 내용인데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2000년 전 바리새파들보다 지금 목사님들이 훨씬 심각해요. 부패 정도가 제가 봐서는. 제가 본 자료상에서는요, 지금 한국 교회 부패상이 바리새파들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교회 가서, 아, 내 팬클럽 하고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마라 하고 난동을 부리실까요? 난동 부리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예전엔 잡아다 죽였죠. 요즘 어떻게 처리할 것 같아요? 경찰에 바로 신고할 겁니다. 영업 방해한다고. 알아도, 예수님인 줄 알아도 모른 척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걸 인정하면요, 우리들 자기들 기득권 다 내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때다 털고 따르기 쉽지 않으실걸요? 예수님 10년만 뒤에 오시라고. 아니면 100년만 뒤에 오시라고. 나 장사 다한 뒤에 오시라고. 그러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물어봐서 당당하면 다행이고요. 물어봐서 조금이라도 캥기는 데 있으시면 고치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서로 비방하고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안 가고 예수님이 가라고 한 넓은 문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좁은 문은 어려워요. 왜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은 미약해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욕심은 위태위태해요. 즉, 목숨 걸고 달려가고 싶은 곳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근데 사람들 좁은 문으로는 안 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안 간다. 근데 실제 가보면 이 길이 진짜 평탄한 길일 것이다. 근데 양심을 한번 따르고 그 맛을 보시면 남들한테도 양심을 권해줄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말로만 양심이지 여전히 하는 학문은 이단의 학문, 사이비 학문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무슨 사이비 종교 가입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듣기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지만 황금률을 하고자 뭔가 내면에서 양심의 충동이 올라올 때 누르시면 사이비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제자 같은데 닮았어요. 예수님 제자 닮았는데 아니라고요. 본질이 아니라고요. 싹수가 글러먹었다고요.